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LA 지역의 식당이나 주류 업소들은 울상입니다. 다저스 게임을 독점 계약한 타임워너가 디렉TV의 중계권을 재판매하려고 했지만 협상이 결렬돼 디렉TV를 설치한 업소들은 다저스 게임을 중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타운의 많은 식당을 비롯한 업소들은 지난해 메이저리그 시즌과 달리 류현진 선수가 등판하는 날이어도 한산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타임워너 케이블이 다저스 게임을 독점으로 계약한 뒤 제시한 중계권 재판매 금액으로 계약하겠다는 다른 유선 TV 방송사가 없기 때문에 타임워너 외에는 경기를 시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일부 업소들은 다저스 게임이 있는 날이면 매출이 떨어짐에 따라 현재 케이블 회사와 해약해 벌금을 내고라도 타임워너로 갈아탈라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 경기 때마다 각 손님들 와가지고 TV에 오늘 그 나오냐 어디 TV냐 자꾸 물어보는데 우리가 디렉TV니까는 안 나오니까는 화를 내고 경기 때마다 이거 벌지 못하니까. 타임워너 케이블을 당장 신청한다 해도 현재 있는 송신기와 케이블 등을 제거하고 타임워너 직원이 나와 설치를 완료하는 시간만 한 달 넘게 걸릴 수 있어 다저스 게임이 있는 날이면 손해를 감안해야 합니다. 그리고 타임워너 케이블을 한 달 사용료는 경쟁사에 비해 한 배 반 정도 높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. 일부 업주들은 타임워너가 조만간 중계권을 디렉TV 등에 재판매할 가능성을 보고 일단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다저스 게임을 중계했을 때와 중단했을 때 매출에 큰 차이가 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업주들은 답답한 마음을 내비쳤습니다. 갑자기 타임워너가 중계권을 따다 보니까 지금 식당들마다 지금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되게 안타깝고 힘이 좀 듭니다. 한 업소의 경우 기존에는 디렉TV였다 다저스 게임을 위해 타임워너 케이블을 추가로 신청 설치했지만 디렉TV의 한국 방송 채널도 무시할 수 없어 취소하지 않고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다저스 게임을 원하셔가고 디렉TV에서 다저스 게임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타임워너로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. 케이블 사용료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 하나만 교체를 하게 된 거죠. 현재 LA 지역에서 TV 시청자 70%가 올 시즌 다저스 경기를 TV로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. 시간이 지날수록 뉴욕의 예를 보듯이 시즌이 끝날 때까지 올해는 중계권 재판매에 응하는 유선 TV 없이 타임워너에서만 시청 가능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.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.